안녕하십니까. 개츠키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츠키 정필승입니다. 영국 연소가스 분석기 브랜드 케인 국내 상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츠키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츠키 정필승입니다. 오늘은 지난 화들에 이어서 영국 내 연소가스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 케인사의 마지막 라인업인 프리미엄 연소가스 분석기 케인 988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짜잔. 이미 개척정보마당에서의 연소가스에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들과 지난 화들에서 다뤘던 케인 258, 458S, 958 제품들을 한 번씩 보셨다면은 이 제품도 조금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복습을 하고 할게요. 케인 258 제품이 O2 CO를 측정하고 CO2를 계산값으로 산출해내고 케인 458S 제품이 O2 CO 측정하고 CO2 계산하고 NO를 측정한 기반으로 녹스값을 계산을 했고 케인 958 제품이 O2 CO 측정, CO2 계산, NO2까지 실측을 한 다음에 녹스값을 계산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요 프리미엄 제품이 케인 988은 O2 CO, CO2의 실측, 그 다음에 NO, NO2 측정, 녹스값 계산, SO2 측정에 거기다가 탄화수소 계열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세븐가스 연소가스 분석기 모델입니다. 이번 화에는 이 기능적인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는 것보다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와 기능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즉 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것 같고 다음 화에서 조작이나 디테일들을 좀 안내를 드릴 것 같아요. 자, 우선적으로 이 제품에는 O2, CO, NO, NO2, SO2 다섯 가지의 고성능 전기화학식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뭐 고온 환경이나 뭐 고농도 환경에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는 제품이고 아주 특이하게도 제품 뒷면에 당연히 속은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길다랗게 막대형으로 생긴 3파장의 NDIR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분광 적외선 방식이죠. 비분광 적외선 방식의 특징은 다른 가스 센서의 간섭도 적으면서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 센서인데요. 즉 3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하나의 NDIR 센서로 CO, CO2, 탄화수소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추가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총 세븐가스의 측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내용이 중복된 게 있는데 전기화학식 센서에도 CO가 들어있고 NDIR 센서에도 CO가 들어있어요. 왜 이 센서가 CO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냐. 자, 전기화학식 센서에서 견딜 수 있는 0에서 1만ppm까지의 측정 범위를 지나면은 안에서 자체적으로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을 하면서 고농도의 CO를 측정할 수 있는 0에서 10%의 CO를 측정할 수 있는 NDIR 쪽으로 센서 가스라인이 바뀝니다. 이게 뭐가 좋은 점이냐면은 수많은 프리미엄 연소가스 분석기들은 CO 센서의 보호를 위해서 뭐 자동으로 펌프가 돌아가가지고 산소를 흡입한다든지 아니면 고농도 환경에서 어느 정도 센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희석을 하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희석을 하게 되거나 산소 CO 보호를 한다고 펌프에 가스를 집어넣으면은 당연히 산소값이 정확하게 맞지가 않게 돼요. 즉 그 기능들은 측정보다는 센서의 보호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케인 988은 측정도 정확하게 하면서 과도한 산소를 유입시키지 않아서 다른 가스들에 대한 측정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즉 고농도 CO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케인 988이 아주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요 NDIR 센서에서 CO2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프리미엄급 뭐 돈 1,000만 원 하는 수준의 연소가스 분석기 제품들은 CO2 센서 실측이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고가의 옵션으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기 자체의 슬롯 수가 부족해서 다른 가스 센서들을 빼고 CO2를 장착해야 하거나 하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케인사의 케인988 모델은 다섯 가지의 전기화학식 센서뿐만 아니라 세 가지의 가스를 추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NDIR 센서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점, 그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거나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이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연소가스 분석기가 저희 이론편에서 한번 짚고 넘어갔던 것처럼 연소 효율을 측정하거나 뭐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거나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대기 환경 보전법에 의거한 뭐 이제 녹스나 속스 등등등등을 측정하는 목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요. 즉 그동안의 시장은 CO2의 실측이 필요하지 않았던 시장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온실가스, 탄소 중립, 저탄소 배출, 탄소 배출권 등에 대한 용어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CO2는 대기 중에 가장 많은 자체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지구의 온실가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O2를 배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지구온난화가 심해진다는 것들이 이제 수많은 논문자료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대기 환경 보전법이 아니라 녹색 성장 기본법에서는 CO2 배출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것들이 점점 규격화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시대의 흐름상 독성가스 배출뿐만이 아니라 CO2도 실측이 필요한 중요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 환경, 그 두 가지 환경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케인 988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론이 지금 너무 길어졌어요. 아무래도 이번 편은 두 편으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제품 소개니까 구성품 소개는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렇게 케이스, 뭐 소프트 케이스에 제공이 되고 요거는 구매 옵션에 따라서 배낭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크로스백으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제품 본체는 이렇게 제품 본체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파우치에 담겨서 포장이 돼서 나오고요. 그 안에는 공장 성적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인사 제품들은 구성품들이 거의 동일해요. 이게 케인의 제품을 대하는 일정한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국내에서 별도로 제작된 한글 매뉴얼 포함되어 있고 조작법들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작 자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측정용 연소가스 프로브. 근데 지난 모델들과는 조금 더 튼튼해 보이고 모양이 다르죠. 열어보면은 이렇게 조금 더 강력하게 생긴 프로브 헤드가 달려 있고 이제 별도로 조립을 해야 되는 샤프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마개를 돌려서 열어주신 다음에 레고블록 맞추듯이 구멍 생긴 대로 꽂아주시고 너트를 다시 잠그면은 사용이 가능한 프로브가 완성됩니다. 요 프로브가 모양이 다른 이유는 이 제품이 다양한 가스,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만큼 고온의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1200도씨까지 견딜 수 있는 고온형 프로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프로브 조금 바뀐 게 뭐 대수냐 하는데 이게 금액 차이가 상당해요. 하지만 하단에는 마찬가지로 가스 흡입용 프로브와 가스 온도 측정용 K타입 단자가 되어 있어서 제품 하단에 생긴 대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헷갈리실 일이 없어요. 다 생긴 대로만 꽂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계속 구성품 꺼내볼게요. 그 다음에 영국 본사에서 제공되는 영문 매뉴얼, 그 다음에 파손에 대비하기 위한 프로브 잭 포함되어 있고요. 압력 측정을 위한 개불같이 생긴 프로브 코스 또 포함되어 있고, 자, 압력 코스 연결을 위한 잭과 필터가 여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요 필터가 다른 모델들보다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요거는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구성품 소개를 다 마친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가방 메고 다닐 수 있도록 스트랩 달려 있고 이거는 따로 설명드려도 되지 않을 아댑터, 전용의 어댑터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다른 모델들은 충전기 방식이 US, 저희가 익히 익숙한 USB 방식이었는데 얘는 어댑터 전용의 단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분실 파손 시에는 구매처에 따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대체가 안 돼요. 자, 그러면은 프로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온의 가스가 기기로 흘러들어가면서 노점 차이에서 생기는 응축수를 걸려두는 프로브인데요. 그냥 생긴 대로 옆으로 이렇게 당겨 빼면 되고요. 자, 이거 돌려서 빼시는 거 아니에요. 고장납니다. 그냥 위로 쑥 뽑으면은, 아, 이것도 그냥 위로 쭉 아래로 쭉 당겨서 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1차로 수분 필터가 들어가 있고 2차로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더스트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기기를 오래오래 깨끗하게 사용하시려면은 측정하시면서 계속 여기 수통에 있는 물 비워주시고 프로브 이제 필터들이 변색되거나 손상이 되면은 그때그때 잘 갈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위에 앞에도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것도 이렇게 똑 튀어나와가지고 원위치에 꼽는 게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되고 이거 공연이 이렇게 돌리다가 여기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캡은 이렇게 위로 뽑아주시고 두 번째 캡은 살짝 돌려서 끼거나 빼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짝 돌려서 그 다음에 구멍 맞춰서 원위치에다가 잘 꽂아주시면 돼요. 자, 다른 모델들은 고무 케이스를 벗긴 다음에 건전지를 그냥 돌려서 이렇게 눌러서 뺄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이 제품은 조금은 번거로우시겠지만 볼트를 풀러서 건전지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뭐 이건 좀 귀찮긴 하지만 어차피 충전 방식이니까 배터리를 분리하실 일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열면은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충전식 AA 건전지가 들어가 있고요.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충 기준으로 해가지고 7시간 정도를 연속 운전할 수 있고 또 비상시에는 드라이버 갖고 푼 다음에 일반 알칼라인 건전지로 충전을 이제 교체를 해서 쓰시면 돼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칼라인 건전지를 꽂아놓고 충전을 하시면은 기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항상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이 너무 길었어요.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국 내 연속가스 분석기 시장 점유율 1위의 케인사의 프리미엄 연속가스 분석기 케인 988은 O2CO, NO, NO2, SO2를 모두 전기화학식으로 실측을 하고 특장점인 벤치 타입의 NDIR 센서를 통해서 고농도의 CO와 CO2 탄화수소 계열을 실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온의 프로브를 기본 제공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간단한 충전만으로도 장시간 사용, 비상시에는 알칼라인 건전지 대체된다는 점, 당연히 다른 모델에도 제가 제공했던 블루투스를 이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옵션으로 프린터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온라인에서 케인988 검색을 하면 이미 다 가격 공개가 되어 있어요. 타사 모델들과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시고 사용하시는 환경에 맞춰서 현명한 구매 및 사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화에는 제품을 켜보고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디테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